3.14의 길을 얘기를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이 3.14의 기에 보면은 그 저 기록의 기자는 대표기로 되어가 있는데, 어? 기계 기자로 되어가 있는데, 그 기가 아니고 이 기는 공기할 때 기입니다. 기운할 때 기입니다. 굉장히 잘못되어 가지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봐라야 됩니다. 이것들도 옛날에 고려 때 학자들이 거기까지는 아마 법력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한문 글자로 그렇게 썼는 모양인데, 그것이 공기 기자입니다. 3.14의 기에 대해 스승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설명을 지금까지 했는데, 새삼스레 여러분들이 3.14의 기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그동안에 얘기 못했던 얘기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문수보살 1세는 이 3.14의 기가 이 문수보살 때문에 나오는데, 문수보살이 당군을 왕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당군 왕금이라 그래서는 안 돼. 이 왕금씨야. 이게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그거는 지금도 이 나라에서는 국조라고 하라고 받들고 있으니, 이 나라가 안 썩고 벽이나. 이 문수보살 1세는 상천국에서 이 미래기하고 함께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아들로 먼저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 강의하고 있는 이자와도 형제간 연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자가 두 번째로 천일궁에 지금 장군몸자리 베타승에 승단이 만들어질 때 장군몸자리 베타승을 법복으로 하신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육신불이시 육신불이 다보불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한 것 중에 정리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베타성이 장군자리 베타성이 있는데, 이 베타성에는 인간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 베타성이 있는데 육신불로서 다보불이다. 음의 기록을 조금 멈추고 얘기를 정확하게 듣고 요약을 하세요. 베타성이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법궁인데 육신불로서 다보불의 법궁이라 이라거든. 여기에 의심을 가져요. 베타성이 있으면은 핵이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엄신인 옥황상제가 자리하는 자리고, 알겠습니까? 이게 엄신이라 그래.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엄신이 별 표면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다보불이 앉아있는 자리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양의 육신불이라 정확하게 기록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냥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육신불이 다보불이다. 이 육신불인 다보불은 핵과는 관계없이 다음 진화를 해가지고 갈 때는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자유자재로 지 뜻대로 진화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보불이 마왕 중에 대마왕이다. 서가모니 하나님 덕분에 제가 부처는 일어났는데 마왕 중에 대마왕 부처가 돼가지고 오늘까지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다가, 불과 얼마 전에 그 일당들하고 전부 다 지하세계에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성을 법궁으로 하는데 육신불이라 간다. 그럼 거기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옥황상제로 계시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해야 되는 게 핵과 별 표면이다. 그런 걸 알아서. 그래, 이 별 표면에서 이 베타성이 만들어지면서 폭발로 뻥 해가지고 베타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만들어지면서 그 폭발력에 의해가지고 흩어진 자네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진신삼성을 만드는데, 이 진신삼성은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아들이 아니고 이 삼성이 태어나는데, 이거는 별 표면에 다보불의 진신삼성이라, 베타성까지 합하면
진신사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베타성을 제외하기 때문에 진신삼성이다. 이 진신삼성이 누구누구 자리하느냐. 맨 처음에 태어난 별이 지금 용자리 알파성 아시죠? 네. 용자리 알파성이 문수보살 지 법신입니다. 지 육신이라 법신이라 용자리 알파성이. 그 다음에 용자리 알파성하고 감마성이 있는데 장군자리 감마성이 소생의 법궁이었다. 소생의 육신이었다. 알겠습니까? 네. 그때는 소생도 다보불의 아들로 한번 태어난 적이 그때 있습니다. 네. 태어날 때는 꼭 자기의 별을 가지기 때문에 그 감마성하고 용자리 알파성하고 사이에 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우리 마치 비유를 할 것 같으면 우리 태양계의 수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전자성인데 이 전자성은 핵의 붕괴를 일으키고 나면은 우주간에서 영원히 사라질 뿐입니다. 사라질 뿐이고 거기에서 핵이 붕괴를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천궁을 만들어가지고 카시오페아 성당을 전체로 만들어간 게 아니고 일부분을 만든 자가 누구냐면 백의가람. 두 번째 이제 백의가람이 태어나고 세 번째 소생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다보불한테서 내가 태어날 때는 그 백의가람이 내인되는 손이 누리가 되지만 저 우주적으로 앞으로 땡기게 되게 되면 소생한들은 새까만 사람입니다. 새까만 사람인데 그때 그렇게 태어났다. 태어났는데 왜 이야기를 삼일사의 길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문수보살이 태어났으면 지법신이 전부 다 천일궁에다가 속하도록 해야 될 것인데 맞는 거 아닙니까? 용자리 알파성으로 딱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또 엄청난 우주적인 업무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이렇게 되면 진도가 늦어진데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충분한데 그 아미타불 시해 사건을 아시지요? 예, 예. 아미타불을 죽였을 때에 세트신만 죽인 게 아니다. 비로자나 일세 하신의 서가모니 다보불 문수 전부 다 동참을 해가지고 죽인 게 아미타불. 아미타불 죽인 목적이 무엇이냐? 아미타가 만든 성단이 백조자리 성단이 있거든. 백조자리 성단은 비로자나 일세 하신의 서가모니가 탈취를 하고. 아미타가 만들었던 사상사 천궁도 성단에서 만들어지는 용자리 별 성단은 다보불 지시에 의해서 문수가 차지를 했다 이 이야기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수로 하여금 용자리 알파성으로 딱 주인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놨는데 그래서 그 감마성하고 그 용자리 알파성 사이에는 거리가 좀 뜹니다. 거기에 백의가는 법궁이 있었던데 사라져버렸고 여러분은 이제 문수가 그 용자리 성단을 차지로 했는데 용자리 성단의 신선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당군 때 내려왔던 47분 당군들인데 이 당군들이 누구냐 이 작자들은 연각이 두 무리가 있습니다. 연각이. 한 무리는 음의 연각이라 이래가지고 비로자나 일세계. 비로자나 같으면 마왕신 중에 최고의 마왕신이거든. 우주간에.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이해해야 돼. 이 마왕신 최고의 마왕신 후손들이 용자리 신선들이라. 알겠습니까? 연각층 무리. 그 다음에 또 하나 연각성 무리가 노산나불계의 연각성 무리가 있어요. 이 노산나불계의 연각성 무리를 누가 이끄느냐? 연등불이 이끄는 거예요. 이 연각성 무리들이 주문대력을 절단을 내도록 했고
지금도 비로자락의 영각성들 무리가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백제기에 백제를 만들었는데 백제기가 이 비로자나 1세기입니다. 이자들이 백제가 만들어진 것이 한반도로서는 불행의 씨앗이 들여져가 그때부터 가들이 전부 다들 일들을 만들고 꾸미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 나중에 역사에서 뒤에 소상하게 다 밝힙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걸 밝히느냐? 백제기라고 바로 밝히느냐? 이자들이 지금은 자익사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거든. 이 백제기가 권력 지는 방법은 지배욕과 권력욕 가져가지고 지는 데는 희한합니다. 분탕질 한번 싹 해가지고 이 나라 지도자 둘이가 그 다 자익 지도자리 지도자라는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거를 지금도 칭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을 자꾸 자익 세상을 전체로 만들어 가가지고 바늘을 몰고 가자 하는 얘기밖에 안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 행동대장들은 지금도 눈이 벌게가지고 권력지기 위해가지고 온갖 거짓말 다 하고 하는데 그 자들의 속성이라는 것이 권력을 한번 딱 쥐고 나게 되게 되면 문제가 달라져. 중생들을 파멸로 이끈다 이 말이에요. 자익사상에 물들게 되게 되면 파멸을 길로 안 가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관의 법칙이. 그런 것 같으면 자익사상에 앞장서는 지금 이자들이 아직도 꿈을 못 깨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이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최고 지도자 비로자랑 다 잡아가지고 지하철에 가다 제가 도와준 사람 인제 없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네. 지금까지는 도와주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들이 다 도모가 되고 성공을 했는데 인자는 그리 못한대. 인자는 그렇게 못해. 다 가다 보자. 악질들은 전부 다들 우주간에 티끌도 없이 만들어가지고 우주간에 영원히 사라졌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인간 육신으로서는 오질 못하도록 지금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 어느 정도 고통에 가야 될지, 그거는 부처들도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우주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두 지도자라고 그러는 자, 영혼들도 전부 다 우주관에 사라졌다 그러는 사실로 알아야 돼. 그러면 그 추종자들이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추종자들이야. 추종자들 아십니까? 앞장서서 추종자들은 천상에서 두 번 다시 용서가 없습니다. 그 자들도 사라져 가야 돼. 육신 벗습니다. 하나 문제가 뭐냐? 그들이 남긴 일반 민들이 있다 이 말이야. 일반 민들이 자기 사상에 짝배기가 있거든. 이자들로 하여금 자기 사상을 청산을 해서 어? 진리의 법을 따르고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 깊이 참여함으로써 구원의 대열에 넣어가지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죽겠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자들 행동대장들 아무리 저거 해봐봐야 천상에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이 일반민들이 불쌍해서 자기 사상을 청산을 해라. 청산을 해야 구원의 대열에 선다. 부처들은 잘 압니다. 완전히 인간 육신 가지고 오지 못하는 세상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세상이 편한 세상 같아도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잘 압니다. 그렇지 않고 지하세계에 좀 무거운 자들은 사라질 것이고 좀 가벼운 자들은 지하세계에 갇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되겠느냐. 일반 민들이 자유사상 가지고 있으나 불쌍해. 그 자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구원을 위해서 자꾸 하는 겁니다. 자유사상 청산하라.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올해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알지만 이미 천상의 재앙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기후 재앙이 어느 쪽으로 치우쳤느냐 라는 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아실 게요. 전부 다 그쪽 지방으로 휩쓸고 지내가는데 이거는 시작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이 백성들이 내 얘기를 듣고 깨우쳐서 그거를 깨우치기 이전까지는 조용해지질 않습니다. 서세는 천상의 인치를 잘 압니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 시작이 된 걸 알려줌으로써 부처가 할 일은 무엇이냐? 빨리 자행사상 버려야. 버려야 너그러 내가 구원의 대열에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이 세상에 나와왔는데 그런 일 하러 왔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많이 역질로 빠질 필요인데 47분에 신선들이 전부 다 백제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가 하는 것은 당군조선 편에서 소상하게 얘기 나옵니다. 이게 한 역사의 한 부분만 보고 그 끄세요. 한 역사의 한 부분을 가지고는 그것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 자들이 하는 수법이 그 이 나라 집에 욕과 끌리게 뭉치가지고 자기 사상들하고 한바탕 분탕질로 지킨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술법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술법으로 되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만 옛날에는 통해서는 지금 이제는 안 통하도록 대비했다. 그래 그 47분에 이제 신선들이 전부 다들 누가 다스리냐 문수가 다스렸거든. 연등불계에 연등불계에 영각들은 누가 다스리느냐? 노산하고 다스린 게 아니라 연등이 다스리대. 연등이 노산의 아들이거든. 이래서 노산하고 여기 낑기 드는 거야 이 중원 대륙에. 이 양반 같이 지상에서 일 많이 했는 양반 없습니다. 선에 이래가지고 한창 중원 대륙 때문에 그 마왕들 억수로 하다가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한테 나중에 경고를 받습니다. 받고 난 뒤부터는 여러분 비자야 아시지요? 네. 비자야 때부터 일본 신무처랑 우리나라의 김춘추가 너는 노사나 부처가 오신 분이니 수로 김춘추 이런 양반들이 나중에 얘기 다 나왔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어른이 선에 선과 악에 있으면 선의 대표 세력이었다. 이런 양반이 일본 저 막부 정치 아시죠? 예. 막부 정치 저기 무력 정치입니다. 저기에서 공산 사상이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오고 이거 전부 다 세상에 공개가 다 됩니다. 막부 정치가. 막부 정치가 무력 통치다. 저기에서 공산 사상, 아니 세상에 공산 사상이 펼쳐진 게 막부 정치인데 저기에서 도출되어 나온 것이 공산주의요, 공산사상입니다. 자유사상만을 부르짖는 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무리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북 보시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파멸의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은 따라가라! 그런 자들까지 부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 일반 민들은 자유사상을 버리기 위해서 구원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라도 요 3.14의 기일을 재조명하는 의미에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 와 문수가 당군조선을 다스리는데 서가모니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한국의 궁막한 제국을 하나하나 해체해가지고 죽은 대로 독하게 물려드릴 때 가도록 만들어.
그것을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지금 내 얘기도 머릿속에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되어져야 되고 이 역사라 그런 걸 알았을 때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복습을 하고 복습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요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더더구나 요 집에 가서 꼭 공부를 다시 하도록 하라. 알겠나? 나중에는 그 이야기를 하겠다만 여기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진짜 진짜 큰 뭐라 그러나 큰 복을 받은 분들이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 그래서 백일간음이 카시오페아 성당 일부분 만드는 얘기를 해드렸죠. 이러한 다법을 진신 삼송은 다법의 법근인 자구 원자리 베타성을 중심으로 한 시계 방향 회전길의 3일의 길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베타성이 이미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베타성이 일상의 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난 뒤 베타성은 3일의 길을 빙 둘러싸는 길에서 만들어진 게 삼성인데 이 삼성이 만들어질 때 마침 지금은 별자리들이 이제 만들어지가 지자리에 쫙쫙쫙 앉아있으니 아 거리가 좀 멀고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처음에 이 삼성이 만들어질 때 베타선에서 주위에서 만들어질 때 북두칠성 아시죠? 북두칠성 노산하고를 진신 삼성이 같이 옆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래 회전을 합니다. 이건 시계 반대 방향 돌면서 회전을 하고 이건 시계 방향 돌면서 옆에서 이제 이래 하다 보니까 첫 번에 만들어진 문수보살 법궁이 요 옆에 길을 엄청나게 받는 거야. 이 기가 무슨 기냐? 일사의 기다. 일사의 기다. 엄청스럽게 받아. 이것만 받아본 게 아니고 백일 가는 또 일사의기를 많이 봤는데 일사의기가 바로 마성의 기입니다. 어? 암흑물질이 짙은 마성의 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마성이 풀에 이렇게 백이 붙어요. 이때 소생의 법궁은 왜 안쪽에서 나오나는 이 영양 전혀 안 받고 3일의 기를 오로지 소생만 받아요. 이것이 소생하고 맨날 형이라 그러는 문수하고 어? 노산하고 싸움들이나 하고 하는 원인이 여기서 여기서 나는 순리대로 따라갈라 자기들은 자꾸 형님만 따라갈라 그러니 지금도 그 노산하고 형은 가긴 가지만 어떤 때는 막 욕을 내가 끌어먹거든. 이것은 3일의 길에 만들어진 3일 1사의 길을 받은 게 1사 이런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게 3일사의 길이라 알겠습니까? 3일사의 길은 만들어지는 3일의 길에서 만들어지나 1사의 길을 듬뿍 받아버렸다 얘기예요. 그랬던 사람이 문수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당군 왕금으로 온 자다 이 말입니다. 그 일사의 기라고 하는 이는 무슨 말입니까? 그래 이런 삼일사의 기를 갖다가 이 예, 뒤에 그게 나옵니다. 이 때문에 그 두 번째 태어난 백이 가는 법신은 일사의 길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나중에 이 별이 사라질 때 아예 일사의 길을 따라가 가지고 카시오페아 성단에 가 가지고 자기 별을 만듭니다.
여기도 그 얘기 나오는데 지금의 별자리들은 이들 별들이 모두 만들어져 자기들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다바오리 진신 삼성과 북두 칠성의 노선하고 진신 삼성은 거의 동시에 가까운 거리에서 이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관계로 자연의 세로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만들어져 지금 간접되는 대로 자리하였음을 알고 나면 3기 선언 내용이 더 쉽게 이해가 됐을 것이다. 3.14의 기가. 아시겠습니까? 노선하불 1세는 세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최초의 우주적 장자로서 이후 인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날 때도 수도 헤아릴 수 없도록 장자로 태어납니다. 이 어른이. 큰 아들로. 알겠습니까? 문수보살 역시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장남으로 태어나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 문수보. 때로는 지가 부처모니라고 하고 그 막내로 태어났대. 복귀로. 태후의 한옥 때 막내로 태어나는 수모도 겪기도 했으나 이 양반도 순간순간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요 인간들 작업을 하실 때는 그 장남으로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들이 지상의 북방구 문명 치아의 시대가 시작된 당군조선 시대에 시작된 신들의 반란인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법에 반기를 들고 우주적인 쿠데타가 비로자나 1세와 비로자나 2세인 아미타불과 비로자나 3세인 하신의 석가모니 주도로 일어났을 때 이때 아미타불도 들어가는데 아미타불이 그 자기가 살해된 것을 전부 다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한테 비로자나 1세 팀들이 뒤집어씌워가지고 아미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떨통이 난 때는 어느 때 났느냐? 슈메르 문명, 지상에 내려와서 슈메르 문명 때에 떨통이 났다. 떨통이 나가지고 아미타 혈통을 바꾸기 위해서 소생인데 태어나게 하고 막 일하는 장면이 뒤에 막 나옵니다. 아미타가 지상에 와서 알았다니까? 그토록 교묘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미타가 지상에 와서 이제 알았는데 알았다가 아미타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미타 그 후손민족들이 히브리 왕국이요 이스라엘이요 저겁니다. 한민족하고 핏줄이 같아요. 한민족이 음양에 따지게 되게 되면은 같은 핏줄이에요. 그 이스라엘하고 유대인들이 박해받은 박해사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박해를 받는 한반도의 한민족들이 한민족만 박해를 받았다. 일본에 있는 한민족 핏줄이 있습니다. 일본에 엄청난 시련을 당했다. 일본, 한국 그것이 뒤에 이제 역사적으로 소상하게 또 다 드러납니다. 드러난데 이때는 아미타가 이제 지상에 와가 한동안은 선의 세 대표 세력으로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예수 성인이 예수가 소생하더니 손잡고 예수 성인이 또 태어났을 때 예수 성인을 죽인 자들이 자칭 유대교단이라 하는 자들이 오늘날 천주교입니다. 이자들이 예수를 따르던 진짜 기독인들은 한 10만 명이서 대학살을 해요. 천설사예요. 하고 난 뒤 훗날 그게 떡통이 날라 그러니까 천주교로 싹 바꿨다. 예수 죽고 난 뒤에 예수 제자 12명 중에 9명이 마음대로 확 다 들어가서 앉아있었어. 이것들이 오늘날 성경이라 하는 거 맨들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 가르침하고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뒤에 소상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 교단은 누가 만들었느냐? 가이아 신이 헤로디아인가? 헤로디아로 와가지고
지가 교단을 만들고 교회를 짓고 교단을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저와 아홉 명 그 마왕 제자들 그거 결집해가 성경이라 이래가지고 오늘날 기독교라 그래가지고 난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종교로부터 전부 다 탈피를 하라는 거예요. 자, 천주교는 야외 앉아요, 야외? 예. 야외 가면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뒤에 비로자나 일생을 야외 가면을 쓰고 앉아가지고 딱 앉아있어. 야외 팔아먹고 앉아있는 거지. 비로자나 일생을 천주교 전부 다 지배를 해봤지. 기독교, 지금 마누라거든, 가이아가. 가이아가 자기 마누라입니다. 우주간에 대망하시는데, 자기 해버릴게. 아미타가 서야 될 입지가 지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더러 비로다나 일세하고 마왕들한테 항복을 비로다나 일세가 아미타가 먼저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우주 군대에 참여를 해가지고 나중에 스타레이머으로 오게 되고 하는 과정이 소소하게 또 밝혀집니다. 두 번째로 선의 대표 세력이 노사나가 언제 항복을 했느냐 그러니까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노사나 고칩니다. 그때 대마왕으로 확 바뀌어버렸다. 이 양반이 바뀌어가지고 또 자기가 파고들 자리가 별로 없으나 하나 임진왜란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 실패했지. 실패하고 난 뒤에 할 수 없이 덕천가강이 하신의 서가모니입니다. 하신의 서가모니가 비자야 때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그 항복을 했죠. 그 항복을 한 것이 바로 우주 쿠데타의 세력에 동조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나중에 김일성으로 와 김일성으로 등단한 우주 쿠데타에 동참을 한 노사나보에게 문수보살이 합류를 함으로써 노사나보가 문수보살이 결탁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결탁이 중원 대륙을 전부 다 넘겨줍니다. 이 결탁이 노사나보는 노사나보를 자기 직계가 스키다이거든. 스키다이들은 여기 가담 안 합니다. 바로 연덕물, 저거 아들 연덕물 때문에. 이 연덕물을 연각들은 지금 뻗듯도 안 합니다. 전부 다 고체의 진화의 길로 하나님 부처님께서 벌레가 돌 진화하도록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얻어 안 했어. 무슨 수준다 이게. 그래 노사나보는 자기 아들께 그 내는 영각의 물이 때문에 할 수 없이 엮인기 이런 게 중원 내륙에 아시겠습니까? 네. 이 와중에 제일 희생이 많이 된 민족이 한민족인 것이다. 한민족 규정을 내가 여러 번 했는데 하면 뭐뭐를 한민족이라 했습니까? 또 봐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뭐 하겠어요? 한민족은 곰조 이북 공산당을 제외한 구려족 이북 백성들도 구려족들입니다. 남한에도 구려족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구려족 스키타이 이 세계가 한민족이라 그래. 백족의 영광의 무리는 한민족이 아니야. 한민족만 침묵을 낳고 반도에 들어온 비로자나 일세 지치하에서 맨날 움직이는 거야. 지금도 비로자나 일세가 이제 지하에 같이 있거든. 저것 때때로 안 돼. 이 마당에 일반
국민들은 미래에 구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과음 지르고 이래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 점을 이해를 하세요. 예.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한민족이 최대 피해자다 이 말입니다. 예. 한민족 규정을 해줬습니다. 예. 절대 이제 보지 마세요. 한민족이라 그러는 것 같으면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백제기는 한민족이 아니다. 이건 알아야 돼. 한민족이 이게 전해져 오는 거는 구원급전에부터 쫙 배달로부터 쭉쭉쭉쭉 온 계보가 있기 때문에 비로다가 이 세계를 한민족으로 넣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마왕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마왕 후손들이라도 자기 조상을 떠나고 자기 사상을 떠나라는 것은 자기 조상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얘기인데 벗어남으로서 진리의 법을 내가 진리의 법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의 대열에 세워가지고 파멸을 면하게 하자라는 게 민혁이 본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그들이 무서워서 지금까지는 빙글빙글 돌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때가 오게 되게 되면 더 지독한 소리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은 바로 천상의 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기 인용문을 쓴 고려 팔강지의 저자 저자도 두 달 먹고 감정이 상하여 당군 왕금을 폄하하여 왕금시로 호칭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학자가 깊이 공부를 해보다 보면 당군 왕금의 실체를 알게 되거든. 하다 보다 보면 그걸 국제로 갈 수가 있나? 기록은 남겨야 되겠으니까 왕금씨로 폄하를 했다. 이거를 두고 또 항상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선동을 하고 하는 게 전부 다 어렵냐 백제기. 저건 어부지리를 노리니까. 지금도 나중에 인진이란 말이죠. 실체를 알고 나면 기가 막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선동을 하는 자들이 이 영각의 물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군 왕금을 뭐 국전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왕금시라고 얘기를 한다. 한민족에게는 크게 죄를 지은 자가 당군 왕금임을 아시기 바란다.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깊이 여기 됩니다. 이래서 참성단을 하루빨리 폭파해서 없애드리네.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나중에 일본국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래서 그저 튀어나오더라고요. 이러한 차제의 부연 설명을 들으면 고려 팔강기는 황제 중경의 내용에 실려있어 한민족으로서는 어느 보물보다도 더 좋은 국보 중에 국보인 것이다. 고려 팔강기. 알겠습니까? 예. 남대문 백제보다도 중요한 것이 고려 팔강기야. 남대문 청계보다도 중요한 게 임성국 번역 한당국이야. 그 한당고기로 요새 또 어떻게 조작을 해놨는지 모르지만은 한당고기 한당고기 이래 놔놓으니까 얼마나는 뭐 도서 뭐 이름이 뭐 해가지고 그 선전을 하고 한당고기가 또 나와있더라고. 한당고기도 임성국 번역주의 행도 외에서는 믿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라고 황제 존경이라 그러는 것 같으면 진짜 천상에서라도 최고급으로 치는 경인데 이게 기록이 줄 때가 있는 게 고려팔간기인데 그거를 고려팔간 잡기라고 이름 붙이는 이 학자들이 전부 다 마왕들이다입니다. 마왕 후손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에는 하나 얘기 하나 할까요? 고려 때 이 기록이 그래도 나왔다. 고려 왕조가 왕금,
왕궁이가 누군 줄 압니까? 왕궁이가 왕금이거든. 이 가이아 신이 남자 몸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 나라를, 이 나라에 와 썩은 불교, 마왕 불교를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마왕신 계통의 왕들이 다들 고려왕조를 했다 이 말이야. 정독이 됐어 이 나라 한반도는 마왕신들한테. 그때 그래도 떠있는 학자들이 막 삼신 오제공진이 뭐야 하고 막 기록을 막 남겼거든. 이 기록을 없애기 위해서 단행된이 뭔 줄 압니까? 기가 막힙니다. 몽골 침략, 신라 정복해가지고 고려에서 신라 서고 불태운 일, 삼국 통일을 하면서 당나라 전원들 들어가가 이 나라 기록들을 전부 다 없애고 한 목적이 전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몽골 침공이 그것 때문에 왔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뭘 빼먹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몽골이 누구냐? 다방을 후손들. 그때 소생도 이 양반 아들로 태어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소생이 징기스칸으로 왔어요. 이 양반의 아들 된 도리로. 그러니까 무덤까지 싹 없애버린 이유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내쫓고 난 뒤에 내 이세가 그런 마왕 중에 마세 마왕이거든. 그게 구비라이라. 구비라이라 그럼. 그럼 때에 그럼 이윤과 그럼 때가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하게 된 동기가 뭐냐? 고려 마왕들하고요. 다들 내통이 다 되어 있었어요. 왕들하고. 그런 역사로서 거짓말로 쫙 들이나 놓고 있고 말이지. 그거 오게 된 동기는 신라 때까지 기록들이 양반 가문들은 다들 가지고 있었거든. 예. 그거 다 태운다고 부잣집이든 부잣집은 전부 다 불 다 지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절은 절대로. 절에도 한 건씩 다 빼기가 있으니까. 몽골분들 그랬지. 조선왕조 때 들어와가지고 이방어이가 청간파군 2세 이효신이거든. 전국에 있는 기록들을 전부 다 모아서 불 다 지르고 그때 사찰 다 태웠다고 했지요. 웃기는 소리하고 조계종 절은 하나도 안 태웠다. 다른 절은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기록들로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있거든. 전부 다 불 다 지를 뿐입니다. 그래서 고려 때에 그래도 이런 떠있는 학자가 있었기 때문에 삼신 오제봉기고 옛 우리 기록을 해가지고 한남고개가 전해져 온 것도요. 이거 저 조선왕조 때 이게 들켜 있으면은 삼조가 아니라 구조를 파리로 음세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땅속에 묻히 가지고 입에서 입으로만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해방되고 난 뒤에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 나온 거예요. 이게 기맥힌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이 기록이 살아남을 줄 아무도 모르고 아주 한 단국이 귀중한 게입니다. 한민족 선도사가 단계가 있는 이 자체가. 조선왕조가 전부 다 마왕 청간파군 1세, 2세가 그 계열의 왕들이 전부 다 마왕들이 왕했다. 노사나가 김천철로 와가지고 삼국 통일을 한 것까지는 잘했는데 지 발등이 썩고 있는 줄 몰랐다. 왜 발등이 썩었느냐? 그때 선덕이가 와가지고 이미 중원대로 돼서 마왕불교 받아들이고 그 앞장선기 자자에 통도사고 이 자들이 또 역사 없애는 데는 천재적인 재주가 있다고
역사 기록 없으면 저거 마왕국법에 합리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래 이 나라에 그 기록이 남아나겠습니까? 통일신라가 이후에 와포교를 쓰게 되는데 바로 삼국 통일할 때 발 밑에서는 덩어리 밑에서는 그 선덕이가 누구냐? 선덕이를 미아라하고 지랄로 하고 있는데 한민족한테는 엄청나게 해를 입힌 간세음보살 이세라 마왕족이 대마왕이다 거기 거기 마왕불교를 심기 위해서 지가 여왕이 된 게 그게 그때 이후부터 이 나라 불교는 팍팍 섞이끔 되었죠. 그래 통일신라 완전 불교 서듯해 고려 때 마왕들이 정권 탈취해가지고 정권을 지었지. 그래서 이 마왕들이 정권 지는 거 이거를 파멸의 길로 간다고 하는 그 이유를 자기 사상가들이 하는 짓이 맨날 거짓이 거짓이 정권 지기 위해 지금도 정권 지어가지고 보세요. 엄청 전국에 자기 물로 갔다가 빼기질 하듯이 해나 남아놓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민족이 파멸이 되는데 내가 얘기 안 할 수 있습니까? 자, 삼국 통일을 하긴 했는데 고려조정 마왕들이 전부 다 집에 다 해버렸어. 조선왕조 마왕들이, 마왕신들이 집에 다 해버렸어. 알겠습니까? 이런 아픔을 겪었던 것이 한민족이. 고려 때 이제 떠지는 학자들이 이런 기록을 막 써서 남기고 하니까 요가 없애려고 문수가 깨를 낸게 저는 왕조에 들어서가지고 그것들로 선비를 한다 선비 생선선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문수고에 알겠습니까? 학자들 해유를 하기 위해서 묶어가지고 조선 왕조 때 유학을 받아들이면서 유학만 하더라도 약상이 맨다는 건데 유학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 정도 얘기를 해도 알아듣겠죠? 유학은 내면의 영혼 진화를 도외시합니다. 생각을 안 해요. 대신 육신 껍데기 덕목 갖추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유학이에요. 그래서 유학은 종교가 될 수 없고 그것은 학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인간의 껍데기 이거 다루는 것만 해나가는 것이 유학이에요. 유학을 받아들이면서 그와 방골 기질을 가졌던 학자들 아니십니까? 이거를 특수계층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특수계층. 지배층이 특수계층. 이 선비들이. 선비들이, 뭐 선비정신 좋아하는 거 있나? 선비정신 두고 내봐봐라! 이 나라 남아나는 거, 돌아나. 이 선비들이, 마왕들이, 마왕이 왕이 되어가지고, 마왕 하수인들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피를 짜고 피를 맞는 것이 선비들이야, 선비들. 알겠습니까? 이런 선비들을 갖다가 말이지. 선비라는 글자 한문으로 절대 안 쓰거든. 선비라, 이라는 것 같으면, 선비족이 누굽니까? 공부를 해 줘서, 여러분들도 지금 모르고 있네. 선비족이 바로, 문수보살 직계들입니다, 직계. 그래, 거기 선비족. 퉁구수족. 선비족. 퉁구수족 대열이 선비족이거든. 거기서 나온 게 선비라 선비. 알겠습니까? 이것을 그거 감추기 위해서 선비 사자로 딱 써가지고. 이게 선비다. 열애 거짓말로 하고 민족을 박살로 냈던 것이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 그 방골학자들을 전부 다 양반계층으로 만들어가지고 왕이 하수인으로 딱 찍어가지고 같이 나온 거예요. 우리 백성들만 피를 짜는 것이지. 그것이 마왕들이 백성 다스리는 하나의 방패입니다.
그리하십시오. 오늘만 하더라도 뭐 전도는 별로 나가도 안 하고 그 가르쳐 드리는 거는 뭐 억수로 가르쳐 드리는 거 머리 아플 겁니다만 그거를 깊이 생각을 하고 서로 공감대를 이뤄가지고 서로 내면에 있는 스스로를 씻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얼마 전에 한당고기가 문제가 되었을 때 3.14의 끼에 뜻도 모르는 이 나라 학자라는 자들이 비난하고 키득거리는 장면을 이 미륵불이 본 적이 있다. 얼마나 3.14 그러니까 3.14 반지름이 그때 어디서 나왔는가? 무식하게 짝이 없는 소리 아닌가? 어? 그 자들이 마왕들이다 이 말이야. 다들 마왕들 후손들이고. 지금도 그렇지. 이러한 무시화가한 학자들이 바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깨는 마왕무리들을 분명히 하는 것이니 자제에 스스로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이 아들이 다 마왕들이고 마왕 후손이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내가 쭉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비록 당군 조선의 이로써 볼 때 한민족에게 크나큰 해를 입힌 당군 조선의 책임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당군 조선 책임이 한민족에게 해 입힌 거요. 굉장합니다. 당군 조선도 피할 수가 없다. 이제 앞으로 그거 공부해가 들어가야 돼. 알겠습니까? 예. 비록 당군 조선의 제국인은 하나, 지난번에 하나라 공부하셨죠? 예. 하나라도 중원대륙 지금 뭐 최고 나라가 하상주라고 했는데 그 전부 다 당군 조선의 제후국들이. 알겠습니까? 예. 제후국들이라 그러면 당군 조선 다스리는 영역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하상주가. 때에 하나라 출현은 동양 역사의 하나의 큰 해를 끊는 사건이었음을 아시기 바란다. 하나라 출현이 제후국 말로 만들었는데 이게 당구 중원대령 능가주는 첫 수순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역사를 그냥 얘기를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실적인 일들이 모두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반기를 든 우주 코테타라의 일환으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론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구조선으로 넘어갑시다.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네 번째 한웅으로 오신 한국의 18대 거불단 한웅님 기억을 하시죠? 예. 공부했으니까. 예. 부터 일국 삼체제 구안에 이게 군막한 제국 아닙니까? 예. 이것을 세습을 받은 게야 당군 왕건이. 어? 뭐하러 진로 뭐 똑똑해서 진로 추대를 하고 역사기록 전부 다 거짓말이야. 세습 받은 게 세습. 이것을 무수무설 일세가 당군 왕검으로 이름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이름하고 내린 첫 조치가 나라 이름 조선 그러는 거 선자이지요. 선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문수보살하고 다보을 계급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바로 아시면 됩니다. 선비, 선자, 뭐 선자, 전부 다 선자거든요. 조선. 신시에 머물던 한국대 교화의 주력세력들을 진안으로 이름하고 문수보살의 직계 후손들이 다스리는 비족들, 이 선비족들입니다. 예. 선비족들하고 이 충무수까지 같이 있는데 마 비족만 기록을 했습니다. 경계유역을 번안으로 이름하였으며 번안. 다음에 구려족들의 경계유역을 막한으로 하여 구려족들로 홍산문화 아시죠? 예. 홍산문화에 일어났던 때에 제국가 구려족들이 있었거든. 그것을 막한으로 했다. 당군조선을 사만체제로 묶고 당군조선을 사만체제로 묶어붙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은 일국 3체제를 없애버리고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정신들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삼화체제를 묻고 구안을 건드림으로써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한국과 두 번째 고대 국가인 대나국가 세 번째 국가인 한옥민 다스림의 한국의 존재를 역사에서 완전히 없애버렸다. 일국삼체제에 일국삼체제로 없애버리고 사망구 구안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일국삼체제 역사를 없애버렸다는 것도 뭐 지가 거짓을 해야 되는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가 큽니다, 내가. 지도 여기 올라와서 듣고 있어요. 네가 그런 짓을 행기라. 이 때문에 노사나불교에 부처들이 문수보살 이세인 왕금씨가 진리의 실상이 담긴 한민족 상고사 기록을 고치고 왜곡함으로써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존재를 지우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구막한 제국 검색비리고 구막한 제국에서 만들어진 한단불교 아시죠? 이것을 없애버리고 모든 중원대륙의 역사 기록을 이자가 먼저 이거 했다라는 사실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자 밑에 있는 작자들하고 오늘날 숱한 한의 시대를 거쳐 일국삼체대 구안을 이끌던 한웅다스림의 한국의 정통맥을 이어받은 대한의 한민족들은 이때 왕금씨가 한국을 버렸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란다. 이 말이야. 한국을 내대고 한국이 현재 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 이름만으로도 전부 시한머리 없이 없애버리려고 강화도 참석단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때 한국을 없애버렸다. 그 자체를 없애는 건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오늘날에 한국이 바로서야 지상의 평화뿐만 아니라 우주적 평화를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민족들이 마왕들한테 시달림을 받아가지고 살아. 이제는 그것도 끝이 난대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한민족들이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강의도 계속을 하고 교황도 지르고 하는 겁니다. 똑똑히 무리들하고 가야 될 무리들은 다 가야 되지만 구원되는 한민족 구인이 됩니다. 구원이 되므로서 후천의 건강에 영광을 누려야 될 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누리기 위해서는 지난 세월은 업장이 쌓여 있는 것을 서로 참회를 하고 진리의 법을 다시 찾고 그들은 찾게끔 되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하다 보면 좋은 세계에 가서 좋은 우주 세계를 다시 열자 이 말이에요. 한민족들 정신 체계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 구원을 위해서 이 피맺히기라는 겁니다. 한민족이 한반도에도 있지만 적극성이 살아있는 나라들이 영국에도 한민족과 같은 핏줄이 있고 지금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도덕성 갖춘 나라에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자들은 이제 살아남아서 청소하고 우리는 세계를 열어가는 부처 세계를 열어가자. 건강 세계를 열어가자.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함도 지르고 이것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 것 같으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다시 안으로 와입시다. 네.